수제팩의 이정훈 부사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진단 키트 개발의 실제 사례에 관련해서 여러분 특히 이제 코비드-19 그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키트에 대한 사례 발표를 오늘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표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이 연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제 사례라는 것이 결국은 코비드-19, 저희 코로나-19의 진단키트에 어떤 성공 사례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과연 우리가 이 진단키트를 성공을 뭘로 봐야 되느냐라는 점으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게 진짜 뭐를 성공이라고 봐야 되느냐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그때 어떤 것들이 그 성공을 결국은 결정지었느냐, 그런 성공의 결정 요인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지금 저희가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 네 가지 큰 주요 골자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는 상품과 그 품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재무적 성과, 또 이때 우리가 이 코비드-19는 무엇보다도 위험성, 다시 말씀드리면 불확정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므로, 이런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관리했는지, 또 그 또한 그 이때 조직적으로 그 조직이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는지, 이 네 가지가 크게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이 성공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의를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진단제품의 성공을 다음에 네 가지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큰 것은 제품의 성능이겠습니다. 성능은 저희가 이제 분석적 성능, 임상적 성능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장에 나가서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에 대한 것까지를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무적 성과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게 어떤 계약이나 아니면 그때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그리고 이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중간에 물류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앞으로의 판매를 위해서라도 이때 파트너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좋은 파트너들을 물색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의 사례는 아직 그 누구도 이 상황이 올 거라고 사실 예측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불확정성에서 얼마나 저희가 위험성을 관리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든 새로운 과정에 있어서 그 저희 조직이 어떤 문제 해결을 했었는지 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게 성공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제팩 키트는 여러 가지 면에, 다음에 네 가지 면에서 사실 분명히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품은 저희가 상품을 출시하기 앞서서 여러 차례 임상적 성능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품 개발 자체에도 굉장히 빠르고 긴밀하게 이루어졌고, 그 개발을 확인하는 과정도 또 굉장히 저희가 그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임상적 성능을 제대로 평가한 덕분에 시장에 나가서도 저희도 굉장히 확신 있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필드 데이터도 정말 여과 없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제팩이 갖고 있는 지금 특히 항체 진단의 경우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더구나 RT-PCR이라고 하는 분자 진단인 EUA라고 하는 그 긴급사항 승인을 저희 받은 바 있지만, 아직 그 항체 진단에 대해서는 시장의 요구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긴급사항 승인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필드 데이터나 임상적 성능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하고 제품의 품질을 스스로도 저희가 입증하면서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분명히 성공했다고 말씀드리는 굉장히 큰 하나의 골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저희 상담사다 보니까 공시를 통해서도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저희 현재 재무적 성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이게 계약으로 묻거나, 왜냐하면 시장의 상황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긴 계약의 구조로 이 그 현재 재무적 성과를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각 모든 오더를 그 PO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주문권 단위로 중심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관리의 툴은 뒤에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나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구매 단위, 그다음에 그 계약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재무적 성과도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재무적 성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시간의 재무적 성과뿐이 아니라 향후 긴 시간의 재무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역량 자체의 확보를 같이 저희가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지금 보여지는 저희가 드리는 재무적 성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숫자, 건강한 숫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젠텍의 현재 세로로지 테스트는 굉장히 재무적 성과 면에서도 탁월한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연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제가 굉장히 매우 막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서 좀 송구한데요. 실제로 그 위험관리를 어떻게 그 잘게 나누고, 그래서 위험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랑 지금 같이 하는 각각의 유통 파트너들 또는 시장의 지금 사용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COVID-19은 그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 사이에 또 페이어가 또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꼭 사용자가 아닌 상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정부가 구매해서 사실은 각 클리닉에서 쓰게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대면하는 데 앞서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끊임없이 다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사실 fairness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런 그 지금 현재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모두 똘똘 뭉쳐서 사실 트레이닝 다 받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인지하고 같은 페이지에서 일을 진행해서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중국에 저희가 지금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모든 상황이 좀 더 끝나고 나면 어떻게 어떤 조직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젠텍의 그 현재 진단 제품은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그리고 어제까지도 저희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뛰어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이 제품을 출시할 때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 현재 생산량의 캐파를 계속 늘려나가는 이 와중에도 우선 재료들의 성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창고들 관리들을 진행해야 되고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하고 생산 라인에 사람들을 새로 뽑아야 되고 품질 관리를 위한 인력들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등 사실 저희 그 전에 닥쳐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그 해결하고 넘어왔는지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그 좌지우지하는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굉장히 큰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수젠텍이 여태까지 했던 이 문제 해결의 각각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저희 수젠텍의 면역 진단, 항체 진단 키트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사실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네 가지 잣대로 봤을 때 사실 수젠텍의 지금 현재 면역 진단 제품, 항체 진단 제품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성공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마무리되는 이 상황의 마무리 단계까지라도 분명히 성공을 이어갈 것이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드라이버, 키 성공의
결정 요인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성공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크게 성공의 요인들, success factor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요 성공의 이유들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 크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 시장과 저희의 역량, 그 자체를 다 포괄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사실은 이것들을 끌고 나가는 실천력의 원동력이 되는 리더십과 팀워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약간 세분하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축은, 그러니까 전략을 결정짓는 시장의 요인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는 우선 그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굉장히 심도 깊은 이해가 한 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각각의 이때 필요한 진단의 툴의 각각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그 한 축에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장에서 실제 시장을 구성하는 시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면 구매자는 누구이고 공급자는 또 얼마나 있고 그리고 그때 구매자와 사용자들 간의 니즈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공급을 하는 다른 저희 외부에 말고 다른 공급자들의 특성 그리고 그들과 연관되는 다양한 팩터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한 축을 결정합니다. 이것들이 사실 다 시장의 팩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하나의 큰 요소는 결국은 영향 요인입니다. 저는 저희 팀들한테 가끔 그 표현을 쓰는데 역시 같은 표현을 써보면 저희의 꼬라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장에 대한 전략은 제대로 된 전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진단이 막 나오고 진단 제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커지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많이 못하시고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지어야 될지를 판단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위험 그 사례가 굉장히 높은 위험률이 높은 예측이 어려운 이런 시장 상황에서라면 그때는 사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여태까지 살아보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은 오히려 굉장히 단언적이고 마음에 딱 와놓는 표현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꼬라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꼬라지, 저희의 역량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죠. 상품을 얼마나 잘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상평가도 얼마나 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원자력뿐이 아니라 다량의 많은 자원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다른 가지 하나의 특성은 허가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허가들을 각각의 시장에 대한 허가의 상황과 그 다음에 시장의 그런 현재 그 규제 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생산하고 있는 생산의 매니지먼트는 얼마나 하며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저희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저희의 역량도 높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마켓 상황에 대한 평가도 엄중히 내린 뒤에 이 양쪽에 대해서 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들어지면 저희는 마켓 포텐셜을 가장 리더십 포텐셜을 가지고 놓고 리더십을 목표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남의 역량을 빌리거나 아니면 남의 역량을 사거나 아니면 거기서 저희가 나름의 포지션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금 완비되지 않고 리더십 포텐셜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가신다고 하고 그렇게 전체를 다 어레이를 해놓고 난 다음에는 하시는 그 뒤후풍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천력을 결정짓고 문제 해결 역량을 결정짓는 가장 큰 두 가지 굴지는 저는 리더십과 팀워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대해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의 수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마켓 팩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켓 팩터의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질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여태까지는 다른 전염성과는 다르게 사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의 페이스로 들어간 질병이긴 한데요. 이렇게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선은 무증상 그리고 미미한 증상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한 개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증상 자체 또는 전염병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또한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어졌다는 것도 큰 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량의 그런 세균을 가지고도 미량의 바이러스를 가지고도 얘가 그 전파력 그리고 바이러스가 밖에서의 생존력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팬데믹 디지즈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같은 코로나 균의 일종인 그 사스 예전에 벌써 굉장히 예전이죠. 벌써 15년 이상 된 것 같네요. 사스 때도 이것은 비슷하게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사스 때도 이때 좋은 검체 그래서 이렇게 질병 자체가 미미하거나 무증상인 환자가 많다 보니 소량의 바이러스가 분명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검체들이 잘 그 바이러스가 많이 모여져 있는 검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바이러스를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 자체에 그 검체의 센서티비티,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할 확률이 그러니까 분명히 환자의 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확률이 30% 미만이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재밌게도 이 같은 현황이 실제 지금 COVID-19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는 바가 있어서 주의를 사실 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질병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에 크게 진단 키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이러스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이며 정확한 방법은 RT-PCR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자 진단은 기본적으로 그 균 자체, 유전자 자체를 엄청 증폭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를 발견하는 방식은 이 RT-PCR 방식 이상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굵직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에서 그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항체 진단 방식입니다. 이때 항체 진단 방식은 현재 환자에게서 환자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는 안티바디, 항체를 찾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이때 이 항체는 시체가 아닌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반드시 항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그 바이러스 자체 코비드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가 제가 우선 사스에서의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에서 최근에 아직 완전 발간 전후에 미리 리뷰를 받는 논문들이 좀 벌써 출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특성들은 지금 말씀드릴 특성보다 더 심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요 첫 번째 장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증상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말씀드리는 장표이고요. 그리고 열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그때 발견되는 바이러스 자체의 양을 약간 도식화한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질병이 처음에 바이러스가 저희 몸에서 증폭되기 시작한 처음에 10일까지는 얘가 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사실 그 뒤에 굉장히 감소돼서 지금 환자가 나을 때쯤 오히려 바이러스들이 거의 안 보인다. 그리고 무증상으로 한 15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가 디텍트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이러다 보니 좋은 검체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검체의 민감도에 대해서 여러 번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체의 민감도가 실제 30% 미만이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이미
사실 항체 진단에 대한 것은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사용되고 있었었고요. 미국 CDC도 아주 초기부터 항체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의 많은 사례들을 근거로 나온 결과를 보면 항체가 환자가 발병된 후 3일에서 5일 사이 되면 항체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항체 진단이 갖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는 사람이 항체를 만들기까지, 감염부터 항체를 만들어지기까지의 사실은 블라인드 피리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의 원인균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의 경우는 약 3일에서 5일이면 거의 대부분 IgM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른 하나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른 하나를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량을 제가 속칭 꼬라지라고 표현드렸는데 나중에도 아마 꼬라지로 표현하시면 좀 더 아 맞아 내가 이걸 잘 판단했나? 라고 하고 생각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역량은 뭘로 봐야 할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역시 또 하나 귀에 꽂히는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똥통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조직의 역량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낮은 역량에 의해서 그 조직의 역량이 결정됩니다. 아까 제가 상품이니, 그 다음에 임상 능력이니, 구매니, RA니, 그 다음에 생산이니, 마케팅이니, 세일즈니 이런 부분의 역량들을 쭉 나열드렸어요. 이런 각각의 벌티컬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각각의 저희의 역량들, 그런 펑션에 대한 기능적 역량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가 우리한테서 가장 낮은 점이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같이 이루어져야 사실 역량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역량과 시장의 상황과 그 다음에 저희 자신 우리 회사의 역량 두 가지를 가지고 전략이 잘 짜여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던 환경에 있어서는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문제에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노출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 요인으로 저는 리더십과 팀워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아닙니다. 리더십은 그 조직에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볼 때 특히 이렇게 유연한 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다음의 상황들을 분명히 그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선은 업무의 분석이나 진짜 상황에 대한 판단이 그리고 그때 그 필요시되는 정보의 종류와 질이 굉장히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 철저하게 전체를 다 커버하는 컴프리헨시브니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정보 그리고 판단력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앞에 올 이슈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특히 리더십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잘한 사람들이 그것을 조직 내에서 먼저 얘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들 같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팀들 내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슈에 대한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됨과 동시에 사실 외부하고 일할 때는 어쩔 때는 재수 없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실제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만 진행해서는 일들이 다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마다 명철한 판단을 내려서 의사결정을 빨리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게 하는 것
것도 리더십의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중간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마일스톤 지점을 가져놓고 무엇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할지를 갖고 있는 그 단계별 사고, 마일스톤적 사고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리더십들이 지금 갖추어 있지 않으면, 준비된 리더십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추진력은 오지 않는다는 걸 저희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그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이런 팀원들이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어떤 그 리더의 결정이든 그 리더들 단위로 묶어서 저희가 발휘해야 하는 팀워크조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슈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방향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 어떤 리더, 각각의 리더십들을 믿고 저희가 합심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 팀워크입니다. 그런데 좋은 팀워크가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라고 하는 협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자세한 정보에 대한 공유, 상황에 대한 공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정확한 논리적인 이유, 그리고 그런 근거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요. 거의 24시간 관리 체계로 서로 공유하고 같이 사실 의사결정하고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팀워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표도 무엇보다도 목표를 굉장히 잘게 나누고 명확하게 해야만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순간에서 약간 재수없는 표현을 하면서 단호할 때라도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고 재수없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속되는 팀워크가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즐거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즐거움이 없이 잠도 사실 3시간밖에 못 자고 저희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즐거움이 없이 일한다면 절대로 지속력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팀워크의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를 저는 즐거움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과연 우리가 정말 스탠딩이 여태까지 성공한 것이냐, 그럼 왜 성공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소소하게나마 저희가 이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던 저희 나름의 성공의 요인들을 조금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략을 짜시고 실제로 지금 현황을 파악하시는데도 이 저희의 나눔이, 이런 케이스의 나눔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